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입니다. 미국 의회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영상으로 공개돼 파문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뉴욕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발언했다며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란 말은 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수석은 비속어에 대해 국회는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의미하며 윤 대통령이 이날 공언한 공여금을 민주당이 승인해주지 않고 예산안을 날리면 창피할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에서 젊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 감금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이란 전역에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히잡을 불에 태우고 머리를 자르는 방식의 시위가 이란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공식 집계 결과 최소 17명이 사망했는데 이란 자선단체는 3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7월보다 0.3% 낮은 120.12로 1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진 것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탄 및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공산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8월 매매 수급 지수는 79.5를 기록하며 3년 3개월 만에 집을 사길 원하는 사람에 비해 팔려는 사람의 비율이 최대치가 됐습니다. 8월 거래 신고 건수는 602건으로 1년 전 8월 거래량의 15%에도 못 미쳤으나 매물 건수는 작년 8월에 비해 37,838건 늘어나며 61%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대통령실에 임명된 참모진 16명의 평균 재산이 3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동조 연설기록 비서관은 124억 원을 신고하며 대통령실 참모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지방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보다 기존 지방인재가 지방기업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DI는 수도권의 고교 졸업자가 지방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경우 취업 단계에서는 88%가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분석 결과와 함께 지방 소멸의 핵심은 청년층의 유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살해 정황을 발견하고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모녀와 생존한 아들 몸에서 같은 약물 성분이 나왔고 숨진 여성의 몸에 있던 귀금속이 사라졌으며 딸의 휴대전화가 집 밖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8시 한국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월드컵 3회 연속 본선 진출팀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릅니다. 벤투 감독은 1년 6개월 만에 벤투호에 재승선한 이강인과 최근 해트트릭을 달성한 손흥민의 날카로운 공격, 그리고 나폴리의 괴물 김민재의 수비까지 최정예 멤버로 상대팀의 전술에 따라 유연하고 새로운 시도를 보여줄 것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1일, 어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3연속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다음 달 12일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를 올리는 빅스텝을 시사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국과 스위스, 노르웨이에서도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우선 영국은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 연속 빅스텝을 단행했다죠?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자이언트 스텝도 언급됐던 것으로 보아 11월에 예정된 차기 위원회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이목이 쏠립니다.
이 밖에도 같은 날 스위스 국립은행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막을 내렸습니다. 또 노르웨이는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하며 기준금리가 2.25%가 됐는데요. 물가 상승 속도를 고려해 올해 안에 금리 재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선, 노준영이었습니다.